뭘 그렇게 피워? 어, 필요없는 레포트랑 전역을 분석해보겠어. 그렇지. 야, 친구. 내가 이번엔 형사로서 좀 물어보자. 넌 왜 이 시간이나 매일 도시락집에 가는 것 같아? 왜 뭐가 문제야? 단골 손님 많던데 뭐. 가게 점원이 미인이잖아. 안 그래? 분명히 이 시간이면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어. 그게 너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너는 왜 충전까지 이제 와서 시침이나 때는 농담당의 사절. 분명히 너는 뭔가 그 사건을 좀 더 알고 있어. 과대평가야 아는 거 없어. 주춤만 한 거야. 분명히 이 시간이면 그 여자와 공범일 거야. 그럼 너의 상상은 어떤 결론을 바라는데. 너는 뭘 상상하지 이제 와서 관여하겠다는 발뺌한 사절에.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질문하지. 사례부터 시체 처리까지 도왔나? 이 시간이가 사례 현장은 어디? 시체 처리는 어떻게? 영화 상영 딱 두 시간 사례만 해도 빠르대. 난 내속 죽이고 누군가 차로 오면서. 차도 없는데 하층까지 옮겼다. 이 시간이가 렌트카를 빌려. 남는 증거는 어쩌고? 아니 아니, 그럼 다시. 만약에 사례 현장이 구해도가와 하천이었다면 군발할 필요 없지. 둘이서 죽이고 둘이서 처리한 거야. 자전거를 타고 하천 보지 않나. 피해자가 자전거에 찍힌 그의 지문은 어쩌고. 그런 실수하지 않아. 천재 이 시간이 천재여도 살인은 프로가 나면 오히려 살인이 더 쉬울걸. 이 시간이에겐 그렇다면 개대적한 목범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아.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 그럴 리 없어. 재밌는 소식이야. 야스코다라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 사건 당일 낮에 같은 반 친구한테 오늘 엄마랑 영화 보러 간다고 했대. 그러니까 야스코는 미리 영화 볼 계획을 했었던 거야. 토가시랑은 아무 상관없이. 이거 이 시간에 단독 범행으로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알리바이 만들지 않아. 뭐만 계획은 세우지 않아. 그럴 리 없어. 그렇다면 절대 살인은 하지 않아. 전쟁이 시간이네. 살인은 더 큰 고통일 뿐. 이 시간이에겐 다른 방법을 찾아봤겠지. 절대 살인은 하지 않아. 그렇다면 살인은 저질러진 상태. 은폐를 도왔을 거야. 알리바이 만들고 그렇게 지시한 거지. 그렇다면 지문은 왜 남겼지? 이 시간이가 하나만 없음. 그럼 모든 게 알리바이. 지금 이 추리는 이 시간이가 관여했다는 전제하에 생각해본 거야. 난 이 전제가 틀렸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기를 바래. 왜 사건에 개입된 걸까? 그렇게 물리적인 친구가 왜 그녀와 연관된 걸까? 그런 무모한 짓을 그런 선택을 그랬을 리 없어.